미래 정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증강현실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일상생활 속으로 다가온 미래 정원에 이상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제비기가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실 정원입니다. 생육 정보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전송됩니다. 주방에선 요리에 사용할 허브가 자라는 등 정원 문화가 최첨단 기술과 만나 집안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 내가 한 평 정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베란다도 만들고 주방에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야채도 씹어 먹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 생각이 드네요. 정원에 가지 않고도 숲과 나무를 느낄 수 있는 가상 정원도 선보였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숲속에 와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고 증강현실은 눈앞에 순천만 습지를 펼쳐놓습니다. 새들도 직접 날아가는 것 같고 시냇물도 쫄쫄쫄 흘러서 직접 안 가봐도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았고 갈대밭도 바람에 흔들리는 게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진짜로 정원에 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정원 산업이 꽃피울 미래 직업을 체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이 정원과 융합되어서 정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낯설게 느껴졌던 정원 문화가 IT 기술과 만나 생활 속으로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